이곳이 바로 삼례 금화 생태 습지입니다. 이곳에서 금개구리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태 습지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그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곳은 한 번도 제가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곳에 얼마나 많은 금개구리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이거 금개구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야 금개구리가 보이기는 커녕 아 지금 황설개구리 울음소리만 지금 들리고 있어요. 와 이거 진짜 심각한데. 이곳 서식 환경으로 봤을 때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이제 금개구리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야 잠깐만 여기다 여기 와 그동안 콘크리트 슬로만 봤는데 와 지금도 이런 곳이 있었네. 야 여러분들 대박이에요. 흙으로 된 자연형 논두로가 바로 지금 이 앞에 있습니다. 야, 야 금개구리가 그 숨을 만한 그런 형태들도 지금 앞에 있거든요. 와 아주 느낌이 좋은데요. 아 느낌이 대박난 느낌이야. 자, 이쪽에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와 주변에 개구리밭과 같은 부유식물들도 있고 형태들도 지금 있어서 딱 그 금개구리가 숨을 만한 곳들이 아주 지금 많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야, 이쁘다. 수원 청개구리가 아닐까 싶었는데 이거는 그냥 청개구리예요. 이야, 보이시죠? 도망가지도 않네. 아이고. 금개구리가 있어야 되는데 금개구리가. 와, 이 아래 지금 자연형 이 흙수로 이 아래 지금 그 숲을 수초가 있는 사이에 금개구리 알들이 지금 붙어 있습니다. 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와. 이 알들이 잘 보이나? 야 진짜 많다. 금개구리는 알을 다른 개구리들과 달리 한 번에 낳는 것이 아니라 수초 사이에 조금씩 나누어가며 낳는 특징이 있어요. 참개구리는 물이 고인 논바닥이나 수로에 알을 한 뭉텅이 가득 낳지만 금개구리는 이런 식으로 수초 사이에 부분 부분 붙여가며 알을 낳습니다. 와우! 지금 이 아래에는 올챙이가 있는데 어떤 올챙이인지 한번 분자리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있잖아. 여기 도망가서 못 잡았어. 있어. 와 잡았다. 아이씨. 와 이거 금개구리 올챙인데? 참개구리 올챙이와 금개구리 올챙이는 아주 흡사하게 생겼지만 전체적인 등 부분은 금개구리 올챙이가 좀 더 녹색 계열에 가깝고
눈 부분은 참개구리 올챙이와 달리 금개구리 올챙이가 붉은색을 띠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 구분이 가능합니다. 와, 자, 잘 가라. 금개구리다! 보니까 이거 암컷 같은데, 와 진짜 크죠? 야, 1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야 이거 찾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는데, 와 드디어 이렇게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자연형 수로니까 금개구리들이 보이네요. 와 멋지지 않나요, 정말? 자 이대로 보내기엔 좀 아쉬워서 비슷하게 생긴 그 참개구리 한번 그 비교해보기 위해서 한번 잡아서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 보이시죠? 아이고. 이게 바로 금개구리입니다. 이 등에 있는 돌기가 두 개 있죠? 금개구리는 이렇게 등에 있는 돌기가 두 개예요. 근데 반대로 참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등에 있는 돌기가 3개입니다, 3개.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두 개의 그 돌기 사이에 동글동글한 그런 이제 뭐 트러블들이 나 있거든요. 금개구리는 그 트러블들이 동글동글한 반면에 참개구리는 그 트러블들이 세로줄로 그 길게 나 있거든요. 그런 그 차이로 금개구리와 참개구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배 쪽은 좀 금색이지 않나요? 이렇게 금색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금개구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보니까 꼭 황소개구리 그 잡을 때 그 질감하고 되게 비슷해요. 좀 가죽이 참개구리보다 더 그 질긴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부들부들한 느낌도 있지만 좀 더 질긴 것 같아요. 확실히 그 물속에서 사는 그 개구리여서 그런지 물개구리라서 그런지 좀 가죽이 좀 약간 질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잡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 금개구리는 네,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진짜 멋있다. 자, 내려가라. 이야, 멋있다. 지금 보이시나요? 헤엄치는 거? 이야. 와, 근데 생각보다 이게 잡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이 멍텅구리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어? 저거 무자치인데? 금개구리를 잡으려고 하나봐요. 피해보지도 못하고 잡힐 줄 알았는데 공격하기 전에 물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굼뜨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금개구리도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생존 전략이 있었네요. 그나저나 저 무자치는 최근 들어 보기 힘든데 이렇게 친환경적인 논이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모습을 확인하게 되네요. 무자치도 그대로 보기만 하는 건 아쉬워서 관찰해보기 위해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금개구리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멍텅구리, 느림보와 같이 느림의 대명사처럼 불리고 있었는데 땅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물속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청태나 부유식물 사이에 몸을 숨긴 뒤 수면에 떠서 가만히 있는 모습이 둔해 보이는 느낌은 들지만 위험에 처했다 생각하면 지체 없이 바로 물속에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무자치가 공격할 때도 그러한 방법으로 피했고 뜰망으로 잡을 때도 그런 습성으로 인해 잡는 게 힘들었습니다. 대다수의 금개구리를 잡는 영상은 직접 잡아보면서 느낀 건데 한 번 잡은 게 아니라 금개구리를 여러 번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인 것으로 생각해요. 처음 잡기 위한 시도와 달리 여러 번 잡고 놓아주기를 반복하자 다시 다가가 만져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느 생물이건 멸종되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어요. 금개구리도 최소한 자신의 몸을 천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생존 전략이 있었던 것이죠.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